다 뜨잖아. 그래, 힘 빼니까 들어가잖아. 코스야. 그렇지. 그렇지, 그렇게 들어가야지. 오케이, 퍼펙트. 하나. 와. 이제 왜냐면 형님 인사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우리가 얼마 전에 또 호영이 경기를 하면서 무리뉴랑 같이 분석을 좀 했는데 되게 많은 게 업그레이드 됐어요. 좋아졌어요. 근데 이제 경기장 골문 앞에서 득점하는 능력이 제일 몸 상태 좋았을 때랑 비교가 되더라고요. 뭐예요 그 지금 그 표정? 어이구. 그래서 오늘은 이제 득점력을 또 올리기 위해서 훈련하러 왔습니다. 자, 일단 뛰어요. 왔다 갔다 하세요. 왔다, 예, 땀 흘려. 오케이, 백. 자, 오고. 스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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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텝.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섯, 일곱, 여덟. 자, 그대로 골반 열어서. 둘, 셋, 넷, 다섯, 여섯. 감는 슈팅 훈련을 하기 때문에 이 안쪽 근육들이 다들 약해요. 그래서 조금만 차면은 여기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워밍업을 통해서 조금 안쪽 근육이랑 이제 좀 타타구니 좀 풀어주는. 그러니까 진짜 뭐 어려운 거 없어요. 처음에 형 감아줘요. 헤이, 툭툭 이런 식으로. 아, 약간 워밍업 식으로. 자, 여기서 또 이렇게 툭툭. 자, 이렇게 식으로 감고. 이렇게 호영 이제 살짝 감아 뛰어서. 자, 이런 식으로. 오케이. 오케이. 아, 몸 진짜 풀렸다. 땀난다. 고체티노 감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이제 고체티노 감차는 제만의 감차의 스타일이 있어. 저걸 따라할 순 없어. 근데 그거를 이제 다른 사람한테 적용해서 살 수 있게끔 이제 배워야지. 내가 감히 형한테 막 파워랑 궤적을 형한테 논할 순 없거든? 근데 이제 형이 맨날 경기장 보면은 운전 앞에서 되게 세게 차려고 하잖아.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지 이제. 리턴, 백, 헌트. 오케이, 오케이, 괜찮아. 자꾸 코스 보고 노려야 돼요. 오케이, 감고. 아, 봐봐. 형, 공 세게 때린다고 2점 줘요? 아니죠? 문제점을 얘기해 주세요. 예, 문제점은 이제 호영이 너무 또 세게 때리려 그래. 이 문전 앞에서는 결론은 코스거든. 볼 때는 움직이지가 않아. 그 코스 보고 밀어놓으면 된단 말이야. 살짝 감아요. 에이, 오케이, 툭툭 감아.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뜨는 이유가 호영이 자꾸 여기서 이렇게 끊어. 끊으면 볼이 많이 뜬단 말이야. 그래서 살짝 밀어야 돼. 밀어야 돼. 헤이. 오케이. 봐봐요. 너무 저 포스트 보고 때리지 마. 이 포스트를 보고 때리면 무조건 다 넘어가요. 저 포스트 말고 저 아래 거. 저기 보고 때리면 들어가요. 저기다가 슈팅을 때린다고 생각하지 마. 그냥 패스한다고 생각해. 자, 그래서 지금부터 4세트 훈련 바로 들어갈게요. 자, 갑니다. 자, 헤이, 호영. 헤이. 이렇게 너무 구석 말고, 헤이. 그렇지. 그렇게 되면 못 막어. 오케이. 오케이, 굿. 헤이. 밀어. 그렇지. 이러면 다 꼬리야, 헤이. 오케이, 굿. 헤이. 자, 이번에 공중볼로 왔어. 그렇지. 야이씨. 아니, 공중볼로 감아차기를 어떻게 해? 어, 공중볼로 했으면 빨리 비트로 깔아놓고 때려야지. 볼 하나 나갔잖아. 자, 호영이 볼 넘어가면 저기 숲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대로 갈게요. 반대로 가면은 숲이 없어요. 요즘 계속 골 때 바깥으로 볼을 찬단 말이죠. 많이 넘겨요. 무슨 야구도 아니고 축구인데 야구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공중으로 볼이 너무 떠서 깔아차는 훈련을 많이 해야 돼요. 간다. 오케이, 형 밀어넣어. 헤이. 헤이. 자, 공 끝까지 봐. 오케이, 골 넣으려고 하는 거잖아. 자, 여기. 오케이. 괜찮아. 에이, 더 깔아 때려. 헤이. 오케이, 더 밀어, 더 밀어. 깎지 마. 왜 깎어? 밀어. 그래. 너무 또 구석 보고 때리잖아, 호영. 그렇지. 이렇게만 때려도 된다니까. 보이나요, 감독의 카리스마? 감독은 카리스마가 있어야 돼. 그 주머니 칼이 있을 수. 죄송합니다. 헤이, 헤이. 오케이, 밀지 마. 오케이, 굿. 메리고 하나. 헤이, 둘. 헤이, 셋. 오케이, 메리 굿. 헤이,
해결! 넷, 오케이! 헤이! 다섯, 헤이! 나이스! 밀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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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좋다. 방금 이번 세트 좋았어. 봐, 여러분들. 결론은 호흡이 여기까지 차있을 때 여러분들한테 골 찬스가 오거든요. 전력 집중하면서 내가 이 골을 놓기 위해서 호흡이 여기까지 차요. 거기에서 더 집중해야 돼요. 지금 해야 돼요, 그래서. 자, 갑니다. 헤이! 제 집중해, 이제. 안 힘들 때는 누구나 골 넣는단 말이야. 안 힘들 때는 힘들 때 더 집중. 그래, 오케이, 헤이. 해결! 와! 오케이, 베리 굿. 와. 반대도 한번 하시죠. 반대 해야죠. 반대에 서서 사이드로 볼을 잡아놓고 거기서 감아 때릴 수도 있거든요. 훈련할게요. 네, 약간 팁을 주자면 저 안쪽에 섰을 때 안쪽으로 잡아놓는 건 크게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여기서 잡아놓으려면 이런 식으로 앞으로 잡아놓잖아요. 그럼 감아차기가 되게 어려워요. 이렇게 다 걸려요. 그래서 약간 사이드에서 잡아놓을 때는 살짝 조금 더 이렇게 밀어놔요. 그래서 여기서 감아 들어가요. 컨트롤. 그래야지 감는 궤적이나 이게 수비가 발을 뻗어도 걸리지 않는 범위가 되죠. 그럼 이거 싹 잡고 그렇죠. 그렇게 가야죠. 어, 헤이. 그렇지. 와, 씨. 뜨면 안 돼, 헤이. 에이, 지금도 뜬다. 형, 힘 빼. 힘 들어가니까 다 뜨잖아. 그래, 힘 빼니까 들어가잖아. 힘 빼. 코스야. 그렇지. 어, 힘 빼. 오케이, 굿. 여기서 가만 차본 적이 없어, 난. 무조건 조지는 스타일이야. 여기 이렇게 잡아놓고. 이렇게 조지는 스타일인데. 네, 라스트 3세트. 자, 갑니다. 조금 더 열자. 헤이, 가자, 헤이. 하나. 오케이. 더 열어야 돼, 형. 그리고 지금 몸이 스탯이 서 있으면 안 돼. 조금 더 열어봐. 몸이 나가는 스타일일 수 있게. 그렇지. 그렇게 들어가야지. 오케이. 퍼펙. 하나. 조금 더 앞으로 밀어놔. 그렇지. 그렇게. 둘. 좋아. 헤이. 헤이. 오케이. 오이, 좋아. 헤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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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을 앞으로 잡아놓을 때 이 팔로우 스윙보다 좀 더 열어서 잡아놓으면 이 감는 스윙이 훨씬 더 좋아요. 궤적이나 더 많이 감겨. 와. 이제 왜냐면 앉아서 하자. 앉아서 하자 처음 들었다. 와, 이렇게 호영한테 슈팅을 가르쳐 줬는데 결론은 세게 차서 멋있게 들어간다고 두골 드리는 거 아닙니다. 힘 안 드리고 코스 보고 궤적을 잘 이용하신다면 확률적으로 골을 더 득점하기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 딱 훈련 내가 딱 보면 느낀 게 이게 여러분들도 요거 응용해 갖고 딱 운동하면 되게 좋을 것 같고 정말 좋을 것 같아. 운동도 되고 감도 찾고 다 좋은 것 같아. 훈련을 한번 해보시는 걸 여러분 추천해요. 이 발은 잘 맞았을 때 감각을 기억한단 말이에요. 최대한 많이 맞춰서 이 감각을 되살리면 자기께 될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높아지기 때문에 결론은 많이 차야 돼요. 많이 차서 훈련을 통해서 말랭이 여러분들도 감각 찾기를 많이 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고생했습니다.